연통에는 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명령지는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사가 그러면 왜 병과 관련 그 휴가 명령지는 없느냐. 그 명령이 없다, 없이 휴가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명령지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명령지가 없는 거죠. 네, 명령은 지휘권자가 승인하면 되는 거고, 예. 행정을 따라주는 행정이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행정이 누락된 이유가, 네, 종합을 하면은, 지원 장교가 그 추미애 보좌관한테 전화 받은 사실이고, 추미애 보좌관이 확실한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특혜 휴가로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힘당 비례 신원식 의원. 그는 지난 9월 초 연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 제보가 빗발친다며 휴대폰을 들고 흔들었다. 그리고 녹취된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녹취는 음성 변조까지 해서 마치 정말 공익 제보자들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미화하고 포장했다. 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장교 이상급으로 두 사람이 있다.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 많은 언론에서 두 사람을 혼동해 기사화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조차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언론의 글만을 자신들의 SNS에 복붙하기도 한다. 일단 한 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 씨가 근무했던 미 이사단 지역대장을 역임했던 이균철 육사 42기 예비역 중령이다. 문제는 그는 예비역 중령이란 점이다.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는 그를 카투샤 중령이라고 소개한다. 또한 그가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미 이사단 지역대장으로 근무했던 시기는 2010년에서 2012년간 2년간이며 당시 계급은 대위였다. 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 씨가 근무했던 2017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런데 마치 언론들은 그가 서 씨와 동일한 시기에 근무를 한 듯 애매하게 기사화한다. 따지고 보면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이다. 그런 그를 공익제보자로 탈바꿈시켰다. 게다가 이균철은 정치인이다. 그는 현재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고양 을 후보로 선거를 치렀다. 21대는 국민의당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제만 추진하는 바람에 출마하지 못했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9년 국민의당 안철수와 바른정당 유승민이 손을 잡아 바른미래당을 창당했었다. 이균철은 당시 국민의당 경기고양을 지역위원장이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유승민이 이끌었다. 2017년 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다양한 군인사들을 영입했다. 그때 그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신원식이다. 신원식은 바른정당 안보 분야 발기인으로 창당 작업에 나섰으며 유승민은 그를 대선가도의 안보 파트로 전면에 내세웠다. 여하간 대선 후 국민의당 안철수와 바른정당 유승민은 손을 잡고 바른미래당을 창당한다. 이제 한몸이 된 정당 안에서 이균철은 당시 육사 동기였던 이철원과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해 모종의 계략을 세운 듯 보인다. 이균철의 육사 42기 동기이자 이름도 비슷한 절친인 이철원. 그가 바로 이번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제보자 중 또 다른 한 명이다. 이철원은 군 현역이었던 2011년 육군 제3보병사단 백골부대의 참모장으로서 당시 사단장이었던 신원식 의원을 보필했었다. 이철원은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통역병 선발 민원 의혹과 함께 경기 의정부로 배치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 자대를 서울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한 인물이다.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철원은 이 같은 청탁에 추 장관 남편 서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교육을
마치 추장관 가족 둘만 앉혀놓고 훈계한 것처럼 호도했다. 서씨 변호인단은 이철원과 허위사실을 보도한 SBS 등을 고발한 상태다. 그날 이철원은 서씨 가족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청탁도 없었으며 실제로 강당에 모아놓고 자대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교육하는 과정만 있었다. 앞쪽에 카투사 입대 군인들이 앉아있고 뒤에 부모들이 앉아있는 강당에서 한 걸 가지고 마치 청탁을 하고 그런 청탁을 하지 말라 교육했다는 취지로 녹취도 공개하고 보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 이철원은 현역 시절인 2015년에 자신의 SNS에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을 말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 SNS 행동 강령을 위반하고 극우 정치 성향 군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바른미래당은 내용을 거쳐 다시 분당되었다. 결국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재창당하고 유승민계는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된 것이다. 즉 신원식 의원은 유승민계로 분류된다. 신원식, 이철원, 이균철, 이 세 명은 결국 한 통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제보자가 되고 제보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기꺼이 그들의 추미애 죽이기 버라이어티 쇼에 치어리더들이 돼주었다. 그들은 녹취를 공개할 때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다고 쇼를 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이 황제 군복무를 했다고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당 의원. 그는 육사 37기 출신이며 최종 계급은 중장이었고 합참작전본부장과 합창차장을 지냈다. 그의 육사 동기로 박지만, 박찬주 등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누나라고 불렀다 하여 누나회 멤버이기도 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기도 했으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후보 2번으로 낙천받아 당선됐다. 신원식 의원은 2019년부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태극기 세력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탄핵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원식은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겸 동대학 아세아 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아세아 문제연구소는 일본에서 국내 지식인 및 정치 지망생들에게 자금을 은밀히 지원하는 곳으로 지난 열린공감TV 떴다 디데이 8.15 집회를 만든 세력편을 시청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신원식은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신원식은 박정희 군부독재 시대를 가슴이 벅차고 먹먹한 꿈같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늘이 보내준 천사라 했다. 또한 전두환 같은 군인이 광주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을 봐라 어떻게 군인이 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라며 국군에게 내란을 일으키라고 선동한 속내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1월 21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1동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에서 문재인 국가안보 위태롭게 해란 제목으로 강연한 인물이다. 게다가 그는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의 멤버이다. 일본 전범재단인 일본회의 등이 한국 내 친일 매국노 양성을 위해 장성 모임인 성우회원들에게 자금이나 향응 접대를 해주고 친일 매국 교육을 받는 그들은 일본을 위해 지소미아파기가 마치 한국군에 큰 피해가 오는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 회견한 것으로 알려진 단체이다. 일본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안전보장 간화회라는 단체를 통해 지난 2016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성우회 초청 비용과 일본 베트남 간 영광급 장교 교류 행사에 모두 2,600만 엔, 한화 2억 6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일본 도쿄와 오키나와를 방문 관광하였다. 성우회 예비역 장교들은 도쿄 이치카와 호텔로 불러 재단 이사장 명의의 공식 만찬을 제공받았으며 바다 위 호텔이라 불리는 크루즈선에서 진행된 안전보장 간화회의 이사회 초청 만찬도 즐겼다. 사사가와 평화재단은 일본의 A급 전범 출신 사사가와 류이치가 설립한 재단이다. 성우회는 또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난 2010년
국제전략교류협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해부터 수십억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정부 보조금은 주로 성우의 임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된다고 한다. 하나의 예를 들어 김진영 전 성우회 회장은 지난 2016년 중국을 방문하면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는데 정부 보조금 규정에는 해외 출장 시 2등석, 즉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성우회는 군복을 벗은 지 20년이 넘은 전직 장군을 예우하기 위해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 김진영 전 회장은 국내 사조직인 하나회 멤버로 12.12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했던 인물이다. 원래 우파란 자기 민족을 아끼는 민족주의와 타국을 배척하며 자기 국가를 최고로 여기는 국수주의가 우파 정신이다. 그러나 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자기 민족과 전쟁하려고 혈안이 된 오로지 돈에 매수된 반국가 반민족 매국노들이다. 성우회는 태릉에 위치한 군 골프장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 의해 주택 공급지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태릉 일대와 화랑대는 호국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군의 정신적 요람이라며 국군 정체성의 뿌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 반대를 하기 위한 일에 신원식 의원이 가장 앞장서고 있다. 성우회는 올 7월 27일 국회 신원식 의원이 성우회를 방문하여 당선 인사 겸 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밝힌 내용은 안보 현안이 아닌 최근 정부와 언론에서 논의 및 보도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 및 태릉 체력단련장의 아파트 택지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어방침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정말 태릉 골프장이 호국의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일까? 태릉 골프장은 개별 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복지 차원에서 그린피를 싸게 책정해 운영한다. 20년 이상 근무한 예비역은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태릉 골프장은 성우회 멤버들의 사교 모임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퇴직 장성들의 놀이터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곳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나 부사관 장교 모두 인터넷 예약을 통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평일에는 근무 때문에 못 쓰는 상황이라며 평일은 골프를 칠 수 있는 원로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놀이터가 없어질 듯하니 반대하는 퇴역 장성들. 일본으로부터 관광비 등 각종 비용을 지원받는 퇴역 장성들. 그리고 그 중심에 문재인은 이완용이라 발언했던 신원식. 백선엽을 육군장이 아닌 국가장으로 치를 것을 촉구한 기자회견을 했던 신원식. 그런 신원식과 그 부하들이었던 자들이 꾸민 계략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강점하고 싶어하는 일본이 있다.